70년 전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나도 쫓아와서 사묵한 거죠. 오창까지. 오창까지? 예. 청구마당이고. 여기 그렇게 끌려간 아버지는 창고에 갇혔고 퇴각하던 국군의 무차별 총격에 죽어갔습니다. 그날 창고에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한꺼번에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뭐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가 그게 뭐요. 소명이라도 받아보고서 죽여야지. 그냥 창고에 갖다 놓고서 내려가다가 무슨 화풀이식으로 싹 쏴 죽이고. 7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죽음의 이유. 오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 잡은 충청북도. 현재 3개의 시와 8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진천과 오창은 면단위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충북 진천군. 1949년 12월 충청북도는 좌익 사상자의 전향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결성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진천 주민을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로 연행했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사석출장소 옆 방앗간에 하룻밤 갇혔다가 창원에 있는 오창창고로 실려갔습니다. 이에 앞서 보도연맹원 주동자로 분류된 주민 10여 명이 이곳 할미성에서 사살됐습니다. 그 10개월 만에 그래가지고서는 할아버지가 그냥 그때부터 놀래갖고 시름시름 말을 시키고 그냥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셔서 한 10여 년 사시다가. 그럼 진 나이 2살 때 그런 거네요? 그렇지. 나이는 2살이어도 1년도 안 된 거지. 그렇지. 10개월 만에 딱. 아휴 참. 그러니까 아버지랑 앞자도 써보지도 못한겨. 배우지도 별로 못하고 초등학교 나오고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아이고 그러니까는 석지제나 이런 소리 하지만 어려서 이제 집안이에요. 우리도 어려웠단 말이요. 예.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이상 가면 나는 남해로 갔단 말이요. 산에 가서 물기도 물에게 울었다고. 경찰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주동자로 지목된 이들을 학살한 겁니다. 상당히 외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도연맹원들을 은밀하게 학살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석 출장소로 연행한 숫자만 100여 명. 경찰은 각 마을을 돌며 보도연맹원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콩밭을 매시고서는 이제 날이 저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셨단 말이야. 들어오셨는데 이제 딱도 못하고 그냥 팔등거리. 예전에는 그 이 적삼이라고 하지. 적삼하고 이게 이제 반바지. 그걸 입고서 이제 참 이제 들에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식사를 이제 저녁을 해다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까만 꽁보리밥이야. 아, 두 숟갈인가 세 숟갈인가 떠잡혔어. 아 그런데 바깥에서 뭐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누가 불러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들 식사 그 물 나르는 거 딱 세 숟갈을 잡혔어. 세 숟갈 잡혔고서는 그냥 문간에 나가시더니 그 친구의 행방불명이지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13살 나이에 가장이 돼버린 김승회 씨.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서예로 노년의 일상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 중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지식인도 있었지만 농사에 필요한 품앗이 등을 제공받기 위해 가입한 농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보도연맹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다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도장 안 찍으면 뭐 배급도 안 주고 뭐 뒤로도 안 주고 품앗이도 안 하고 뭐 돌려난다고.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하나 둘이 돌려나면 어떻게 살을 거예요? 안 품앗이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돗불장은. 그래서 한번 거기다 도장을 찍은 것 같더라고. 당시 사석 출장소가 있던 자리. 현재도 파출소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석 출장소에선 문평리와 문봉리, 상계리를 포함한 진천읍 6개 마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기 지사에 몇 명이나 근무했어요? 그때 4, 5? 4, 5? 그때 많으지 아마 5명 됐었어요. 사석을 담당하고 있던 거지. 아, 사석에 6개 마을을? 예. 그러면은 저쪽에 방앗간, 예. 거기다가 전부 가둬놨던 거예요? 어, 그렇죠. 방앗간. 사석 출장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던 방앗간. 출장소 유치장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에 경찰은 끌려온 주민 100여 명이 들어갈 곳을 물색했고 방앗간에 이들을 가뒀습니다. 끌려온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 차이는 대신 방앗간이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랑 요 옆에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내면 여기가 참 우리 아버지가 댕겨간 곳이라고. 이따가 간 자리라구나 이렇게 항상 마음에 있어요. 철 들고 나서는 아버지 생각 그 많이 나셨겠어? 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때라도 이때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내 자식들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나를 불러 적에는 항상 그 얘기 이렇게 뭉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았으면 내 자식들 같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면 떳떳하게 불러봐줄 텐데. 응?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 그래, 그러면서 가면 대상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심정이지. 청주시 오창읍. 넓게 펼쳐진 미오평야와 무심천이 감싸며 흐르는 이곳은 예부터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로 이름난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농가들의 주업이 벼농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전쟁기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상을 조사해온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찾은 마을만 2천여 곳. 박 대표가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생생한 증언을 세상에 알려온 세월이 2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창 진천 같은 경우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충북의 단일 면 중에서는 오창이 보도연맹 학살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 이유는 오창이 곡창지대이다 보니까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자식들이 일본의 유학을 일제 강점기 전후로 해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세례를 받았고 귀국해서는 농민회라든지 남로당이라든지 민청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보도연맹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가입했던 많은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보도연맹에 가입이 돼서 6.25 때 학살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곳 일신리에서만 20여 명이 넘는 주민이 경찰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이제 같이 와서 이제 길려. 아, 이렇게 집합은 저 유리다 전부 집합을 시켜놓고. 유리에다가? 아. 그래서 일신리, 유리, 여천리. 글리도 이제 모이고 동네에서도 이제 미쳐 안 온 사람들 따라가고. 가서 이제 따라가고. 가서 저 옆집이. 예. 그 양반은 논을 매는 걸 가 얘기를 이제 논을 매러 갔었는데 얘기를 듣고서는 일부러 오셔서
가셨다는 게 그 가족들 피해 본다고. 그때만 해도 이 도로가 없었어요. 이 동네는 곁자로 댕겼어. 저기 그러셨겠지 뭐. 저기 학교 뒤 거기입니다. 소로길 그냥 사람만 소로길 걸로 댕겼어요. 당시 16살이었던 희성 씨. 아버지와 어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나도 쫓아와서 사묵한 거죠. 오창까지. 오창까지? 예.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날. 지금도. 아물아물하긴 하는데 생각하면 이제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오창까지 약 2km 거리. 대열을 따라 아버지가 양곡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희성 씨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 식사를 창고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세 식구 살았어요. 예. 아버지 그러니까 네 식구 살다가 아버지 저기 하시니까 세 식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딴 사람도 지금 밥을 갖다 줘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밥을 지어가지고 네가 갖다 줘라. 이래서 제가 가지고 간 것뿐이죠. 그런데 첫날은 창고문도 활짝 열어놨었다고요. 가서 창고 조그마니까 뭐 창고 옆경에 가서 이렇게 뒤져봐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가니까 조금 닫았더라고요. 문을 활짝 열지를 안 하고. 그러더니 언젠가는 창고문을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문 열어놓았을 때는 밥도 제대로 받아먹은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을 슬퍼할 겨를도 없던 날들.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 농사 일을 못하고 하니까 뭐 곡식이 돼요. 소가 있어. 아유. 그 말도 못해. 굶기를 밥 못 탔어요. 없으니까. 아, 쌀을 누가 안 털죠? 뭐, 어떡해요? 없이 먹으면 뭐 해야 돼? 아니, 진짜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던 분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 이거 뭐, 쳐다보도 안 해요. 사람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요. 뭐, 어리니까 쳐다보도 안 하는 거요. 그냥 참 억울하더라고. 아버지 살아서 이렇게 절친하게 하더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학교는 다니셨어요? 아니죠. 나 초등학교 졸업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급 학교는 못 가시고. 못 가셨어요. 진천과 오창 일대에서 소집한 보도 연맹원만 400여 명. 군경은 이들의 일부를 오창 지서에, 나머지를 지서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오창 창고에 가뒀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 사람들은 창고 안에서 며칠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료 봤더니만은 청원군에서 건물은 제일 큰 건물이었다고 하던데. 뭐가? 6.25 때 오창 양곡 창고가. 컸지. 갇혀 있는 가족을 위해 주민들은 이곳 창고로 밥을 해 날랐습니다. 문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지? 아 여기쯤 문이 있었는데. 창고 마당이고 여기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그때는 소로길이 있다고요, 이 길이. 그러니까 아마 창고가 이쪽으로 나왔을 거예요. 창고 지금 거기가 그 길이요. 저 창고 뒤로 학교에서 뒷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요. 그래서 그게. 들여다보니까 창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름을 써서 주문은 받는 사람이 가만히 다 밥그릇을 타먹거든. 그래가지고 창고에 와서 이름대로 아마 불편해서 빈 그릇이 나왔다고. 그걸 내가 기억하지. 그걸.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셨죠, 여기서? 여기서는 못 봤죠. 일단 들어오고서는 못 봤죠. 그렇죠. 예, 들어오고서는 일단 못 봤어요. 오창지서와 창고에 구금돼 있던 주민 가운데 주동자와 도주자로 분류된 이들은 헌병대에 구타를 당해 사망하거나 공개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주동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12명을 미리
와서 조사를 했었대요. 예. 그러고 이제 옆 뒤에서 총사를 해가지고서 예. 그 산속골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병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묻었는데 그 나중에 그걸 우리가 이제 외발굴을 하려고 좀 알아봤더니 예. 일곱 분이가 아홉 분이 거기 있었다 그러더라고. 산주가 얘기를 하는데 산주가 그 동생이 살아계셨어요. 유가족인데 자기 형만 찾아서 거기다 올려쓰고 다른 분들은 딴 사람들이 찾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그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지니까 그 팔다리가 막 나오는 걸 구경하신 분들도 있고. 감시가 강화되던 창고는 어느 순간 완전히 잠겼습니다. 당시 진천에서 전투를 벌이던 국군이 퇴각하자 창고를 지켰던 헌병과 경찰도 그대로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바깥 사정을 알 리 없었던 사람들은 창고를 지나던 또 다른 군대에 발견되면서 무차별적인 총격을 당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동틀 무렵 이미 사망자로 뒤덮인 창고는 또다시 전투기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진실 화요위는 지난 2007년 충북 청원군 오창명과 진천군 일대 주민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소집 구금되고 오창창고 구금자들이 총격 살상당한 뒤 미군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진실 규명했습니다. 좀 인민군이 빨리 이렇게 남하를 하다 보니까 미처 경찰이 학살하지 못하고 이 경찰들이 내려가 버리고 그 이제 그 보도연맹원들은 창고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상태에서 헌병대 지휘하에 지나가던 국군이 학살을 한 거죠.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학살이 있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미군 폭격이 있었어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좀 피해가 가중되고 또 이제 그 당시 창고에서 도망간 사람들도 생존자도 꽤 되거든요. 근데 그 생존자들을 국군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수색을 해서 뭐 이렇게 하천 같은 데서 학살을 하고 이렇게 좀 학살이 가중됐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창읍의 또 다른 마을 여천리.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소집된 주민의 수는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윤대훈 씨. 농산일로 잔뼈가 굵은 대훈 씨는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텃밭 농사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건 빗자루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사온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70여 년 전 그날 대훈 씨 아버지는 논을 매던 일손을 멈추고 집을 찾아온 의용 소방대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팔아야지. 그때가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텃밭이 심심풀이 땅 공은 아니죠. 그래 아주 뭐든지 하려고 해서 아주 같이 뿌린겨. 나는 아들 내가 가서 갈아지. 무기로 갈아가지고 씩 뿌려주고 해주가지고 요리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아들 버려주니 아니 다 그거 와서 갈아달라고. 야, 뭐 고라니나 이런 애들 오면은 뜯음 해줘. 이거를? 야. 아, 콩잎을? 야. 아이고. 할머니 몇 살에 결혼했었어? 몇 살에? 나 스무 살? 스무 살하고 할아버지는 스무 하나인가? 할아버지는 22. 22 했지. 두 살 차이니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삼형제의 맏인 대훈 씨는 어린 동생들을 건사해야 하는 가장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갇혀있던 당시 대훈 씨는 창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도착한 창고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고 지붕은 뭐 지나가고 예. 근데 창고에 치웠던 뭐 지동 이런 것만 어쩌다 이제 벽에 붙은 양철 이런 것만 있고 속에는 뭐 신체가 막 새였지 뭐. 그렇죠. 어마어마했겠죠. 새였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 그 시체를 찾으려니까 시체 남은 신체도 이렇게 두루거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리 찾아보라. 이렇게 저렇게 들이키고 팔만 도로이고 다리만 도로 생기고 뭐 아유 말을 이러 못해요. 그때 참 건강이 많아.
바닥은 뭐 막 피기나 이런 게 막 범벅이었겠네. 바닥은 피가 범벅이지. 그러니 우리 아버님은 어째서 이제 시신체를 찾고 보니까 이팔쪽 어깨, 어깨 여기를 총으로서 관통이 됐다고. 아, 오른쪽 어깨에요? 오른쪽 어깨가 관통이 됐어. 신체를 찾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 관통됐으니까 이제 총소리가 멈춰서도 원래 심하게 총을 맞았으니까. 그렇죠. 견화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폭격 할 때까지 있다 보니까 폭격을 맞은 거지.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견화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견화왔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폭격 안 맞고 견화한 겨. 예. 총소리 멈추고서 견화한 사람은 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못 견화한 사람은 다 죽었지 뭐.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튿날이 돼서야 창고에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하게 묘를 쓰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삼촌이 가서 첫번 날은 저번에 폭격 끝나고서 아주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살아나온 사람들이 총 쏘고 왔다는 거 얘기하고 그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도 폭격을 한 것도 모르지. 그렇죠. 집에만 견화왔지. 그 이제 야중에 폭격했다는 이런 얘기 듣고서요. 갔잖아. 찾으러 갔는데 그날 못 찾고 고 이튿날 찾았지. 그 찾아가서 이제 집으로 다녀 산으로 나가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저 그 전에 아버님하고 우리 삼촌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 그분을 한양 데려다가서 마지막 탐가시기로 다가서 마주제비 해가지고서 요 공동묘지 여기 우선 급하게 써야 되니까 공동묘지 다가서 뭐를 썼어요? 진화위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희생된 보도연맹원 대부분이 강제 가입자나 단순 추정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창에서는 특히 중신리와 강리, 여천리 등의 희생 규모가 컸습니다. 여천리에서 대대로 살아온 정조 씨 가족.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식구까지 3대가 한마을에 모여 살았기에 한 해 농사도 거뜬히 꾸릴 수 있는 든든한 대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역시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창고에서 희생되었고 아버지의 시신은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작은아버지 시신은 동네 뒷산에 묘를 쓰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30여 년 후 묘를 이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관 속에 들어있는 칼빈 총탄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유탄에 맞은 유탄에 유탄이지. 이것도 저거 잘 적어놨네. 중문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1950년 7월 11일 오창 양곡 창고에서 학살된 정창섭 씨 총알 맞은 곳 흉부 가슴 여천리 산 5번지 중부고속도로 편입지에서 이장시 흉부에서 총알 발견. 이제 아버지 시신 찾으러 집에서 누가 갔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셨어요. 혼자? 갔는데 뭘 보고 찾느냐. 얼굴도 여름이니까 다 속았지. 별 수 없이 한복을 입을 때니까 한복 입은 그 바느질 솜씨 보고 찾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가셔야 되니까 아들 죽은 데 가서 그 시체 썩은 시체 뒤적거리면서 찾아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만 했고. 그럼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둘 다 찾았어요? 아버지는 행방불명이라니까. 아버지는 못 찾았다고? 작은아버지만 찾은 거예요?
아버지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묘소도 만들지 못했던 지난날이 늘 마음에 걸렸던 지호 씨.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가묘를 만들어 합장을 하며 그간의 회한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집안의 든든한 두 어른을 잃었던 철부지 소년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어 이곳에 섰습니다. 여기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묘는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밤나무로 우리 매형이 얘기를 해가지고 밤나무에다가 생년월일 딱 써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한 게 가짜 묘지 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매장을 한 거고 두 분이라고 그래야 시신 한 구밖에 없는 안 계시는 게 여기. 그렇죠. 어머니밖에 돌아가신 시체를 봐서 돌아가신 정확한 나라로 뭐 그러니까 시원치 않죠. 올해 들어 오창창고 희생지 자리에 청주시가 지원한 위령비가 조성됐는데요. 시신을 찾지 못한 많은 유족들이 찾아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기록을 수정 등재하고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위령비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비극의 역사를 증언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요, 물론 그 영혼들을 위로하게 한 목적도 있지만은 잘못된 사회의 편견을 좀 고쳐나가면서 자라나는 그 후대들한테 많은 그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다가 남기를 영원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학살. 형님 이름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찾는 유족들의 물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아 여기 네. 아버님? 네. 친정 아버지요? 네, 친정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평생을 불러보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 다리 왔습니다.